이 홍명보 감독이 사퇴를 결심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주 가무를 겸한 대표팀의 회식 장면이었는데요. 화면으로 보시죠. 네, 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마친 다음 날 브라질 현지에서 음주 가무를 겸한 회식을 하는 이런 장면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회식 장소에는 테이블마다 술병이 놓여 있었고요. 또 선수와 코칭 스태프 일부가 현지 여성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이 회식 장소는 축구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인 이과수의 식당으로 알려졌는데요. 회식은 2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